안녕하세요. I love Africa 이창욱입니다. 세계 소수 종족 보호단체인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의 자료조사를 살펴보면요. 21세기 문명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세계적으로 100여 부족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부족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창욱의 I love Africa에서는 보츠와나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시 부족을 만나러 갑니다. 부시맨을 찾아가는 길. 나는 보츠와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금 그 보츠와나의 가장 유명한 오카방고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마운으로 이동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인류라는 부시맨. 그들은 아직도 원시 문명의 삶을 간직한 채 살고 있다는데 내가 그런 원시 부족의 복음을 전하게 되다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마운 공항에 내린 나는 오카방가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공항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이곳은 오카방가로 가는 길목이라 많은 여행자들에게서 마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다. 마운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4인용 경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가는 부시맨 마을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탐험차로 한참을 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이런저런 주의사항도 듣고 경로도 확인하고 마음속으로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리는 동안 비행기가 이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 창문 밖으로 거대한 삼각주 오카방고 델타가 눈에 들어왔다. 칼라하리 사막의 더운 바람 때문에 바다로 흐르지 못한 강물이 만들어낸다는 늪지대. 하늘 위에서 바라보던 그 거대한 땅에 비행기가 착륙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부시맨 마을로 안내할 탐험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상상도 못한 채 탐험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오카방고 델타를 건너가기 위해 나는 다시 모코로라 불리는 칸으로 옮겨탔다. 지상의 마지막 에덴이라고 불리는 오카방고 델타.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무섭기까지 했다. 모코로에서 내려 탐험차로 또다시 갈아탔다. 차는 늪지대를 통과하기 위해 조심스럽고도 빠르게 나아갔다. 그러나 출렁이는 물살에 흔들리며 나아가던 탐험차는 바퀴가 늪지대에 빠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옴삭달싹 못하던 차바퀴를 빼내보려고 현지 안내자들이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바퀴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당황했던 내 마음은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과연 어둠이 내리기 전에 이 물속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악어떼가 이 늪 속에 많이 산다는데 우리 대원들을 공격할까 봐 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감사한 주님의 응답과 보호가 있었고 나는 무사히 늪지대를 빠져나왔다. 부시맨 마을에 도착한 나는 처음 보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고 부싯돌로 불을 피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2만 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전통이 그대로 느껴졌다. 부시맨들이 나를 위해 축제를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으로 찾아갔다. 그들은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추고 웃고 잠시 동안 부시맨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나는 즐겁게 축제를 즐겼다. 부시맨 한 사람이 내민 그들의 악기를 받아들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았다. 어설픈 동작이었는데도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반겨주었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나누기에 충분했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들도 나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마음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오카방고에서 부시맨을 찾아가는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활한 물길 속을 헤쳐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침 또 악어가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안내자가 저희들을 놀려주기도 하고 겁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도 가도 보이지 않는 그 물길 속에서 저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자동차가 물속에서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안내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것은 저의 무지한 생각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무사히 모든 대원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정말 한순간을 산다는 것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보츠와나의 예수도 올드 날레디, 오래된 별이라는 뜻의 이 지역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 지역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올드 날레디의 외곽에는 내가 존경하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서 있는 곳이 리빙스턴이 세운 교회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자취가 이제 그 기초인 돌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참 의미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네. 예.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선교 사역을 하기 이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감싸 안고 마음을 나눈 사람이다. 메디컬 닥터 리빙스턴. 예. 리빙스턴이 그 의료 그 치료하는 그 의사였습니다. 그 치과 의사. And also a missionary. 예, 역시 선교사였죠. This stone is set with Livingston dental stone. 예, 이걸 우리가 얘기를 이거는 이제 그 리빙스턴의 그 치과든 그 예, 이제 뭐 의자 뭐 여기 앉아갖고 이제 이빨 뽑고 막. 이쪽이 빵 굽는 거. 그 당시에 부엌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전문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리빙스턴의 사랑의 정신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적어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교회 몇 번은 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대선배님이시면서도 우리가 참 본받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말리 길을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곳은 리빙스턴의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는 해피온 고아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수십 명의 고아들을 위해 희망을 나눠주고 있는 곳이다. 지금 여기 해피홈이거든요. 해피홈이라고 이름 지은 건 모든 어린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모든 어린이들은 부모를 가져야 될 권리가 있어요. 모든 어린이들은 굶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을 찾아주는 게 저희들의 사역의 포커스입니다. 지금은 봉사자들의 작은 사랑으로 굶주림을 면하고 있는 아이들. Make you melodies in my heart. Make you melodies. 그렇지만 이곳에서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크고 많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공부 잘하세요. 이 나라 대통령도 되고요. 하고 싶은 훌륭한 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200여 년 전 선교의 불모지였던 아프리카 대륙에 사랑을 전한 리빙스턴. 그가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지켜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아프리카에 사랑을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아프리카에만 다녀오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와 그 웃음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받지 않고 도와줄까, 이것을 골몰하고 있죠. 그러나 저의 안타까운 현실은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서 무척 마음만 바쁘고 제 마음의 속도는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질병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박하고 작은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금씩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창옥의 I Love Africa.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레소토 왕국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만지고 있어도 아마 잘 믿어지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하하하